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행검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의 매크로를 파이썬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 인스타에 올렸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한번 강좌로 만들게 됐어요. 이 매크로는 첫 번째 줄의 아이콘이 무엇인지를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검인지 아니면은 폭탄인지 보석인지 뭐 피바타임인지 마련해가지고 이제 왼쪽 오른쪽 버튼을 스스로 누르게 만드는 매크로입니다. 영상을 좀 빠르게 제작을 했는데 중간중간 멈춰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코드를 시작합니다. 우선 구글에서 파이썬으로 마우스 클릭을 감지할 수 있는 패키지를 검색합니다. 네, 저는 맥을 쓰기 때문에 저거 안 쓰고요. 파이오토 GUI라는 패키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ip install 파이오토 GUI를 입력하고요. 이제 설치가 되면은 main.py라는 파일을 만들고 PyAutoGUI를 PAG라는 이름으로 임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마우스 포지션을 얻어낼 거기 때문에 while true문을 쓰고 그 다음에 저런 PAG positio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마우스 포지션이 어디를 찍는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근데 뭐 어떤 패키지가 없네요. 그 패키지를 우선 설치하고 오죠. 다음과 같은 패키지를 설치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XY 좌표가 바뀌는 게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마우스 좌표를 우선 얻어낼 수 있고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집행검을 블루스택스에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한 다음에 중요한 점이 블루스택스 윈도우를 왼쪽 위에 고정시켜야 돼요. 저희가 좌표를 기록할 건데 왼쪽 위를 기준으로 좌표를 기록해놔야 나중에 다시 껐다 켰을 때도 똑같이 작동을 하겠죠?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줄 아이콘의 왼쪽 위 XY 좌표 가로 세로 길이 그리고 왼쪽 오른쪽 버튼의 XY 좌표예요. 네, 이제 스크린샷을 찍기 위해서 스크린샷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이제 스크린샷 패키지를 여러 개 써봤는데 MSS가 제일 빠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numpy와 opencv를 설치를 합니다. 네, pip install numpy, pip install opencv, python 이렇게요. 설치가 끝나면은 이제 아까 설치했던 패키지들을 다 임포트를 해야겠죠. MSS, cv, 그다음에 numpy나 np로 임포트를 하고 MSS를 이용해서 왼쪽 아이콘과 오른쪽 아이콘의 이미지를 한번 받아볼게요. MSS를 이용해서 받아온 이미지를 OpenCV를 이용해서 윈도우에 띄워볼까요? 코드를 다 입력하고 이제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은 잠시 후에 첫 번째 아이콘의 이미지가 왼쪽, 오른쪽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input은 이미지고 그 이미지의 아이콘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근데 함수 굉장히 간단해요. 평균 값을 구해가지고 이제 RGB 채널마다의 평균 값을 구해서 그 평균 값의 이제 범위에 따라서 이제 아이콘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그 알고리즘을 만들 겁니다. 네, 우리가 방금 작성한 함수를 가지고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를 각각 넣어서 그 아이콘의 리턴 값을 받아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리턴 값을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왼쪽 아이콘이 검일 때 오른쪽이 폭탄이거나 그 다음에 독약이면은 왼쪽을 클릭해야 되고 오른쪽 아이콘이 검일 때 왼쪽 아이콘이 폭탄이거나 독약이면은 오른쪽을 클릭해야 되겠죠? 왼쪽 오른쪽 아이콘이 모두 보석이다. 이런 피벗 타임이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두 클릭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도저도 아닐 때를 fail이라고 지정해 줍시다. 그리고 오타가 조금 있었는데 left 아이콘과 right 아이콘 옆에 는을 두개 붙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MSS 코드부터 방금 작성한 코드까지를 while문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야 계속 캡처를 하겠죠? 그리고 마우스 포지션 코드를 주석 처리한 다음에 한번 실행해 봅시다. 탭,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검이 인식되니까 오른쪽 클릭하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함수 하나를 더 만듭니다. 이번엔 클릭하는 함수인데 어떤 좌표를 주면은 이제 마우스가 클릭하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마우스 클릭 간단해요. 그 좌표로 마우스 커서 이동시킨 다음에 한번 내리 꽂고 그 다음에 올리면 마우스 클릭이 되는 겁니다.
함수를 다 작성했으면 아래 내려가서 실제로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탭 레프트에는 레프트 버튼 클릭을, 탭 라이트에는 라이트 버튼 클릭을, 피버 타임에는 레프트 라이트 둘다 하죠. 다 하셨으면 이제 튜닝을 한번 하겠습니다. PAG 포즈라는 설정을 할 건데, 이 설정 값은 클릭 후의 대기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 코드에는 0.01이라고 써 있는데 0.08 정도가 적당하고요.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자, 응용문제 1번, 페일이 안 뜨게 만들어 보세요. 응용문제 2번, 피벗 타임 때 마구마구마구 클릭하게 만들어 보세요. 응용문제 3번, 머신러닝이나 다른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정확한 방법을 한번 구해 보세요.